안녕하세요, 여러분. 19과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네, 자, 오늘 19과, 거기에 어떻게 가요를 공부해요? 자, 먼저 1강에서는 N, 으로 가다 오다, 그리고 2강에서 V, 내요. 마지막으로 3강에서는 본문과 듣기를 공부합니다. 먼저 본문을 듣습니다. 세실 씨, 종로에 어떻게 가요? 지하철로 가요. 종로에 갈 거예요? 네, 준이치 씨 생일 선물을 사러 갈 거예요. 여기에서 종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30분쯤 걸려요. 별로 안 걸리네요. 여기에서 지하철역까지 멀어요? 아니요. 걸어서 5분이에요. 자, 여러분, 팅팅 씨하고 세실 씨의 대화를 잘 들었어요? 그럼 우리 N 교통수단 으로 가다 오다를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요. 자, 팅팅 씨와 세실 씨가 이야기했어요. 자, 세실 씨, 종로에는 어떻게 가요? 여러분, 종로는 장소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서울에 와요? 그럼 종로에 자주 갈 거예요. 자, 종로. 자, 세실 씨가 대답해요. 지하철로 가요. 자, 여러분 지하철 알아요? 자, 그 지하철로 가다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우리 같이 공부해요. 자, 여기 어디예요? 맞아요. 달. 달이죠. 여러분 달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자, 달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뛰어요? 어떻게 가요, 여러분? 기차? 비행기? 비행기 가요? 자, 달에 가요. 뭐예요, 여러분? 우주선이에요, 우주선. 자, 우주선을 타요. 그럼 달에 가요. 맞아요? 하지만 비싸요. 맞아요. 자, 달에 가요. 어떻게? 우주선을 타요. 이것을 말해요. 우주선으로 가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에 으로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우주선은 뭐예요, 여러분? 교통수단이에요. 교통수단. 그래서 우주선, 또 택시, 버스, 비행기, 기차, 지하철. 자, 이것이 모두 교통수단이에요. 그래서 우주선으로 가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고 싶어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갈 거예요? 수영을 할 거예요? 자,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비행기를 타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다 오다를 쓰고 싶어요. 가다 오다를 같이 써요.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비행기로 갈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우주선은 으로, 그리고 비행기는 맞아요.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로 갈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영화관에 어떻게 가요? 여러분 집 근처에 영화관이 있어요? 보통 맞아요. 보통 조금 멀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스를 타요. 어떻게 가요? 버스로 가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 공항에 가요. 그때 어떻게 가요? 자, 이번에는 공항이에요.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서울에 와요. 지하철이 있어요. 지하철. 자,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지하철로 가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하철이 뭐예요? 교통수단. 버스, 교통수단. 그래서 교통수단 뒤에 뭐가 있어요? 가다, 오다, 다니다가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봐요. 자, 여기는? 여러분 집이에요. 여기는 학교. 여러분은 학교에 어떻게 가요? 집이 멀어요. 그럼 버스. 또 집이 집 근처에 버스가 없어요. 그럼 지하철. 또 여러분이 돈이 많아요. 그럼 택시. 맞아요? 자, 버스, 지하철, 택시하고 가다를 같이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버스로 가요. 지하철로 가요. 택시로 가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사용해요? 한번 봐요. 자, 우주선 트럭. 우주선과 트럭. 뭐가 있어요? 맞아요. 받침이 있어요. 자, 받침이 있어요, 여기. 그럼 으로 가다. 으로 오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주선으로 가다, 우주선으로 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트럭 알아요? 트럭 언제, 여러분 언제 써요? 맞아요. 이사해요. 그때 써요. 그래서 트럭, 선생님 트럭. 자, 트럭. 맞아요? 자, 그 다음 기차, 버스. 기차, 버스는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어요? 로. 그런데 여러분 이제 뭐가 궁금해요? 맞아요, 여러분. 지하철. 자, 이 지하철은 받침이 있어요. 하지만 받침이 리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받침이 리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하철 로 가다 오다 이렇게 써요.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집. 학교. 그런데 너무 가까워요. 버스를 안 타요. 지하철도 안 타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자, 어떻게? 걷다 뭐예요, 여러분? 걷다. 이게 걷다죠. 뛰다는 이거죠. 자, 이 걷다는 걸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걸어서 가다. 걸어서 가요. 걸어서 와요. 이렇게 말해요. 자, 뛰다. 뛰다는 자, 걷다하고 같아요. 어떻게? 뛰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뛰어서. 여러분 지금 9시에 수업을 시작해요.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났어요? 8시 50분에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뛰어서 학교에 가요.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잘 이해했어요? 한번 봐요. 기차. 기차 어떻게?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기차로, 기차로 뒤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요? 가다. 로 뒤에 가다, 오다, 다니다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자전거. 자전거 그 다음 로죠.
왜? 받침이 없어요. 그 다음 뒤에? 맞아요. 가다, 오다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하철로 가요. 아, 자전거네요. 자전거로 가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지하철. 받침이 있어요. 지하철으로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이거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자, 리을 받침. 그러면 으가 아니에요. 로죠. 그래서 지하철 로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지하철은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 또 걷다. 걷다로. 여러분 안 돼요. 선생님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써요? 안 돼요. 처음부터 다시 들으세요. 어떻게? X. 어떻게? 맞아요. 걸어서. 그래서 걸어서 이렇게 읽어요. 자, 그 다음 트럭. 트럭은 받침이 있어요. 어떻게? 트럭으로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N 교통수단으로 가다 오다 배웠어요. 이해했어요? 장소와 장소를 가요. 그때 어떻게 가요? 자, 그 어떻게 버스, 버스로, 지하철, 지하철로, 걷다, 걸어서 가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것을 잠깐 공부해요. 자, 보세요. 팅팅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종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말했어요. 이번에는 이 에서와 까지를 공부해요. 자, 에서와 까지가 우리 로 가다, 로 오다에 중요해요. 자, 에서까지. 자, 에서까지 뭐예요? 자, 먼저 중요해요. 자, 여기는 장소 1이에요. 종로. 여러분, 선생님이 종로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장소 이름이에요. 그럼 여기는 장소 2. 자, 여기, 그 다음 종로. 자, 여기에서 종로까지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서 종로까지. 장소 1번에서 장소 2번까지.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로 가요.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가요. 집에서 학교까지 지하철로 가요. 이렇게 말해요. 자, 선생님이 지도를 그려볼까요? 자, 한국, 일본. 한국에서 일본까지 어떻게 가요? 한국에서 일본까지 비행기로 가요. 맞아요?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대화를 봐요. 학교에서 집까지. 자, 여러분 지금 에서까지. 그럼 학교는 장소 1, 집은 장소 2. 그래서 학교에서 집까지 멀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대답했어요. 학교에서 집까지 가까워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이번에는
고향, 여러분 고향, 여러분 고향에서 한국까지 어떻게 와요? 어떻게 와요, 여러분? 맞아요. 고향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에서와 까지도 같이 배웠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하고 연습 문제를 같이 봐요. 자, 그럼 연습 문제를 봐요. 자, 보기, 집, 학교, 걸어서 다니다. 맞아요. 아주 쉬워요. 장소 1, 장소 2.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가다, 가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번에는 서울, 전주, 기차. 기차가 뭐예요, 여러분? 교통수단. 교통수단 뒤에 가다가 있어요. 자, 전주는 장소예요, 장소. 그럼 장소 1, 장소 2, 교통수단 가다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서울에서 전주까지 기차로, 받침이 없어요. 로, 자, 로 뒤에 가다, 그래서 가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번에는 집, 학교, 버스, 다니다. 다니다는 가다, 오다, 가다, 오다, 다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맞아요. 학교에 다녀요. 왜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가요, 저녁에 와요, 학교에 다녀요. 자, 그럼 집, 학교, 버스, 다니다. 어떻게? 버스는 교통수단, 그 다음 다니다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로 다녀요. 이렇게 말하죠. 자, 이번에는 집, 그리고 편의점, 걸어서 가다. 어떻게 해요? 맞아요. 집에서 편의점까지 걸어서 가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미국, 한국, 비행기 가다. 어떻게? 미국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로 가요. 자, 미국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로 가요. 잘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집, 학교. 어떻게 질문해요? 집, 에서 학교까지. 자, 질문 중요해요. 이 어떻게, 어떻게 가요? 자,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가요. 지금 이 걸어서, 맞아요? 걸어서 가요. 자, 이번에는 서울, 부산. 어떻게 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기차로 가요.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기차로 가요. 한국에서는 KTX. 기차가 빨라요. 아주 빨라요. 기차 이름이에요. 그래서 KTX로 가요.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배죠. 인천, 제주도. 자, 인천, 제주도 어떻게 해요? 장소 1, 장소 2, 어떻게 가요?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어떻게 가요? 배로 가요. 배로 가요. 선생님이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갔어요. 14시간? 14시간. 선생님은 중국도 배로 갔어요. 중국에 웨이하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웨이하이까지 배로 갔어요. 15시간. 힘들어요. 여러분, 타지 마세요. 자, 그 다음, 고향 한국. 어떻게 만들어요? 고향에서 한국까지 어떻게 가요? 비행기
로 가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이해했어요? 자, 그럼 우리 한 가지 더 배워요. 자, 여러분 보통 연습 문제를 해요. 그럼 끝나요. 하지만 오늘 조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시간 2가 걸리다를 공부해요. 잠깐. 자, 배, 비행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 서울에서 제주도에 갈 거예요. 제주도에 가요. 몇 시간 필요해요? 선생님, 제주도에 가요. 12시간 필요해요. 여러분, 12시간? 깜짝 놀라요. 왜요? 제주도 서울? 가까워요. 왜 12시간? 선생님은 배를 탔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요. 배로 갔어요. 배로 12시간 걸려요. 자, 비행기. 비행기로 1시간 걸려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N시간 걸리다는 장소 1에서 장소 2까지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때 말해요. 그래서 N2가 걸리다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시간이 걸리다. 자, 여러분 보통 여러분 집에서 학교까지 몇 시간 걸려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지금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다녀요? 그럼 보통 10분이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학교에 가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30분 걸려요. 또 1시간? 1시간이 걸려요. 자, 그래서 시간이 걸리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여기 쯤이 있어요. 쯤. 쯤은 자, 여러분 어제는 선생님이 집에서 학교까지 58분 걸렸어요. 또 그저께는 1시간 걸렸어요. 오늘은 1시간 3분 걸렸어요. 자, 이 시간은 모두 1시간과 가까워요. 그래서 1시간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학교에 가요. 시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시간 뒤에 쯤을 넣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까지 몇 시간 걸려요? 또 여러분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걸려요? 아, 5분쯤 걸려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이번엔 라면을 끓여요. 몇 분 걸려요? 몇 분? 보통 왜 분 썼어요, 여러분? 라면을 끓여요. 1시간? 이런 사람 없어요. 1시간. 라면 1시간? 여러분 다 죽어요. 불이 나요. 안 돼. 자, 몇 분이죠? 몇 분? 자, 몇 분 걸려요? 뭐하고 같아요? 얼마나? 이렇게 바꿔요. 괜찮아요. 자, 라면을 끓여요. 얼마나? 또 몇 분 걸려요? 5분쯤 걸려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우리 문장을 봐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자, 여기에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이 얼마나는 여러분 몇 분 걸려요? 몇 시간 걸려요?
몇 달 걸려요? 며칠 걸려요? 자, 그런데 얼마나는 이거 다 같이 써요. 괜찮아요. 자,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3시간이 걸려요. 그럼 진짜 3시간. 딱 3시간. 자, 그 다음 고향에서 한국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고향에서 한국까지 5시간쯤 걸려요. 여러분은 비행기 자주 타요? 자, 비행기를 타요. 시간이 항상 같아요? 아니에요. 하지만 비슷해요. 그래서 뭐 처음 탔어요. 그때는 5시간 5분? 이번에 탔어요. 이번에는 5시간 한 10분? 그럼 여러분은 한 5시간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5시간쯤 걸려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우리 연습해봐요. 자, 그럼 1강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요? 서울, 경주. 어떻게 말해요? 서울에서 경주까지 가요. 그럼 에서까지. 그 다음 서울에서 경주까지 어떻게? 어떻게 가요? 어떻게 여러분? 기차. 어떻게 말해요? 서울에서 경주까지 기차로 가요. 기차를 탔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 다음 서울에서 경주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2시간. 어떻게 말해요? 맞아요. 서울에서 경주까지 기차로 2시간쯤 걸려요.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는 오늘 에서까지 또 엔으로 가다 또 시간이 걸리다를 배웠어요. 자, 이 세 가지를 모두 기억하세요. 아셨죠? 자, 그럼 선생님하고 2강에서 다시 만나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2강입니다. 자, 여러분. 1강 잘 공부했어요? 맞아요. N으로 가다 오다는 쉬웠어요. 하지만 거기에 N에서 N이까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자, 두 가지도 더 배웠어요. 자, 잘 기억하세요. 자, 이번 2강에서는 V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 돈이 있어요. 이거 선생님 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와, 돈이 많아요. 맞아요. 여러분은 여기까지 배웠어요. 와, 돈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 돈을 언제 봤어요? 지금 봤어요. 지금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말해요. 어떻게? 와, 돈이 많네요.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돈 진짜 많네요.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진짜 오늘 돈이 많아요? 한번 봐요. 2,000원.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선생님, 돈이 없네요. 말해요. 왜요?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해요. 아주 중요해요. 지금 알았어요. 이 내용은 지금 알았어요가 아주 중요해요. 지금 알았어요. 지금 말해요. 와, 돈이 많네요. 이렇게 말해요. 자, 선생님 아내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할 거예요? 예뻐요예요. 예뻐요. 다른 단어 필요 없어요. 예뻐요. 와, 정말 예뻐요.
여러분, 선생님 안에 봤어요? 지금 봤어요, 맞아요? 전에 안 봤어요. 지금 처음 봤어요. 선생님 아내를 지금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해요? 와,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말해요. 이해했어요? 자, V네요죠. 자, 먹다 어떻게 말해요? 먹네요. 예쁘다. 선생님 아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예쁘네요. 듣다. 듣네요. 길다, 만들다. 길네요. 자, 길다, 만들다 어떻게? 아, 선생님 받침이 있어요. 네요. 받침이 없어요. 네요. 디귿 받침. 네요. 길다. 네요. 길네요. 여러분, 길래요? 안 돼요. 자, 이것은 기네요. 어떻게? 왜 여러분? 받침이 리을 받침이에요. 그때는 여기에 리을 받침이 슉슉슉슉슉. 그래서 기네요. 또 만드네요. 이렇게 말해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리을 받침을 아주 잘 기억해야 해요.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제 목소리가 어때요? 목소리가 작네요. 맞아요? 다시 해요. 자, 여러분, 제 목소리가 어때요? 어떻게 말해요? 목소리가 작네요. 자, 여러분, 제 목소리 어때요? 했어요. 이때 선생님 목소리가 맞아요. 작아요. 그래, 여러분은 언제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지금 들었어요. 지금 말해요. 목소리가 작네요. 선생님 목소리가 정말 작네요. 이렇게 말해요. 자, 선생님 이 옷 10만 원이에요, 여러분. 10만 원. 10만 원 줬어요. 10만 원이에요. 여러분. 아, 여러분 어떻게 지금? 진짜요? 비싸요, 싸요? 여러분이 비싸요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정말 비싸네요. 이렇게 말해요. 자, 정말 비싸네요. 선생님 이야기를 언제 들었어요? 맞아요. 지금 들었어요. 지금 들었어요. 지금 말해요. 와, 정말 비싸네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번에는 피자예요. 피자. 피자. 여러분 피자 좋아해요? 자, 이 피자를 보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했어요? 피자가 맛있어요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그림을 봤어요. 오, 피자가 맛있어요. 자, 이번에는 피자가 맛있겠네요. 이렇게 써요. 와, 피자가 맛있겠네요. 선생님 이 겟. 겟은 여러분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하지만 맛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피자가 맛있어요. 지금 생각해요. 그래서 말해요. 이거 맛있을 거예요.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 생각해. 그래서 맛있겠네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선생님, 여행 가요. 여러분, 여행 좋아해요? 선생님도 여행 가요. 선생님 다음 주에 여행 가요.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해요.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 지금 봤어요. 어떻게 말해요? 정말 좋아요. 누가? 선생님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선생님 좋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해요. 아, 선생님은
좋아요. 분명히 좋아요. 어떻게 말해요? 정말 좋겠네요.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정말 좋겠네요. 자, 여러분은 이 말을 언제 해요? 맞아요. 지금 해요. 왜요? 이 네오는 지금 알았어요? 지금 말해요. 그래서 와, 선생님 정말 좋겠네요. 선생님 마음을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생각해요. 선생님은 지금 좋아. 선생님은 좋아. 좋겠네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우리 문장을 봐요. 내일 제 생일이에요. 선생님이 내일 선생님 생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해요? 맞아요. 자, 그래요? 파티를 하네요? 그래요? 파티를 하겠네요? 자, 파티를 하네요는 틀렸어요. 왜요? 파티를 하네요는 언제 써요? 지금 파티를 해요. 여러분이 봤어요. 그래서 말해요. 오, 지금 파티하네요. 여러분이 선생님 집에 왔어요. 선생님 생일. 선생님, 오, 선생님 지금 파티를 하네요. 지금 알았어요. 지금 말해요. 또, 그래요? 파티를 하겠네요. 자, 여러분 언제 알았어요? 선생님 생일 언제 알았어요? 맞아요. 지금 알았어요. 파티는 해요? 안 해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은 생각해요. 아, 생일? 그럼 파티를 할 거예요. 파티 하겠네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겠네요가 맞아요. 자, 이번에는 이 옷은 5,000원이에요. 자, 싸네요가 맞아요? 싸겠네요가 맞아요? 싸네요가 맞아요. 싸겠네요는 왜 틀렸어요? 여러분, 이 옷 5,000원이에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알았어요. 언제? 지금 알았어요. 5,000원. 싸다. 끝. 싸네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일 백화점에서 세일을 해요. 어떻게 말해요? 싸겠네요, 싸네요. 뭐예요? 맞아요. 내일 백화점. 자, 백화점에서 세일을 해요. 싸네요, 싸겠네요. 그렇죠. 싸겠네요죠. 왜요? 진짜 싸요, 안 싸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은 생각해요. 세일을 해? 그럼 싸. 싸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 자, 이것이 선생님 아들이에요. 자, 선생님 집에 갔어요. 선생님 아들이, 아빠! 아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말해요? 선생님 아프네요, 아프겠네요. 아프겠네요죠, 겠네요. 아프겠네요. 선생님 아프겠네요. 왜요? 왜? 선생님 아파요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선생님 아파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보통 여러분 이렇게 맞아요. 그럼 생각해요. 아, 이렇게? 그럼 아파. 생각해. 그래서 선생님도 아파요. 아플 거예요. 그래서 아프겠네요.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 우리 봐요. 자, 이번에는 자, 이 사람이 지금 세실 씨 맞아요? 세실 씨 사진을 봐요. 세실 씨 가족 사진. 그런데 이 사진이
언제 사진? 5년 전. 5년 전 사진이에요. 와, 세실 씨가 어때요? 지금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키가 작았어요, 말해요. 자, 여러분 지금 네요를 배웠어요. 맞아요? 네요는 언제 써요? 지금 알았어요죠. 자, 이 남자 지금 알았어요. 그때는 키가 작았네요. 이렇게 말해요. 자, 네요. 지금 알았어요. 그런데 왜 at을 썼어요? 맞아요. 과거. 과거를 지금 알았어요. 오? 키가 작았네요. 이렇게 말해요. 키가 작았네요. 자,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어? 자, 지금 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뻤네요? 자, 예뻤네요는 여러분 안 돼요. 예뻤네요 이야기해요. 그럼 지금은 안 예뻐요? 예뻤네요는 조금 좀 무서워요. 그 말 하면 안 돼. 예뻤네요는 좀 그래요. 또, 머리가 짧다. 짧았네요. 맞아요? 지금은 길어요. 짧아요. 그럼 5년 전에 머리가 짧았네요.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대화를 봐요. 이 노래는 제가 고등학생 때 불렀어요. 언제? 과거예요. 맞아요? 우리 같이 들어요. 자, 이제 음악을 들어요. 나가 말해요. 와, 정말 잘 부르네요. 와, 정말 잘 불렀네요. 자, 부르네요는 틀려요. 왜요? 이 남자가, 남자가 아니네. 이 사람이 지금 노래를 불러요? 아니에요. 고등학생 때 불렀어요? MP3를 들어요? 음악을 들어요? 그래서 언제? 과거 들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노래를 잘 불렀네요. 지금은 노래를 잘 불러요? 못 불러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자, 여기서는 불렀네요. 언제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이 세실 씨가 남자한테 이야기해요. 나 지난주에 나 지난주에 친구하고 같이 등산 갔어요. 나 지난주에 등산 갔어요. 진짜 좋았어요. 그럼 남자가 진짜 재미있었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진짜 재미있었겠네요. 자, 과거 엇. 왜 과거 엇이 있어요? 세실 씨의 과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get이 있어요?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는? 말 안 했어요.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같이 등산 가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남자는 생각해요. 등산 갔어? 우와, 재밌어. 맞아? 그래서 get이 들어가요. 내용은 왜?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재미있었겠네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오면 봄에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같이 소풍을 가요. 여러분, 지난 봄에 우리 반 학생들하고 같이 놀이공원에 갔어요. 같이 바이킹 알아요? 배.
바이킹도 타고 위에서 휙 떨어지는 놀이기구도 탔어요. 여러분,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말해요? 와, 재미있었겠네요. 이렇게 말해요. 왜요? 선생님의 지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재미있어요. 그래서 재미있었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작년에 손가락을 다쳤어요. 자,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어. 선생님 지금 손가락 어때요? 괜찮아요, 지금은? 언제? 작년에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래요? 여러분 깜짝 놀라죠? 왜요? 지금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프네요. 아프네요? 지금 아파요? 아니에요. 아팠겠네요. 과거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네요. 같이 말해요. 아팠겠네요. 네, 맞아요. 진짜 아팠어요. 또 아니에요. 조금 다쳤어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오늘 부위네요를 공부했어요. 자, 부위네요. 예쁘네요. 지금 봤어요. 지금 말해요. 자, 겟. 겟은 지금 알았어요. 그리고 생각해요. 아, 이때는 맞아, 이거야. 그래서 예쁘겠네요. 이렇게. 또 부이 아던년 네요는 언제? 과거. 그런데 언제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예뻤네요.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아엇엿겠네요. 언제? 과거.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해요. 그랬어? 그럼 아마 부이 아던엿겠네요. 그래서 예뻤겠네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렇게 쓰는 것까지 여러분 꼭 다시 책으로 확인하세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 문제를 봐요. 네, 여러분. 부의 내용 잘 이해했어요? 맞아요. 부의 내용은 쉬워요. 쉽지만 아, 겠네요. 아던였네요. 아던였겠네요. 아, 이것들이 모두 같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맞아요?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봅시다를 해요. 자, 연습해 봅시다를 같이 해요. 이때 여러분 계속 생각하세요. 아셨죠? 자, 볼게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 여자가 여러분이에요. 이 여자. 자, 여러분이 친구하고 같이 백화점에 갔어요. 자, 친구가 이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지금 예뻐요. 맞아요? 옷 예쁘다. 옷이 예쁘네요. 예쁘겠네요. 예뻤네요. 예뻤겠네요. 뭐예요? 맞아요. 옷이 예쁘네요. 와, 옷이 예쁘네요. 왜요? 지금 알았어요. 옷도 지금 입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지금 말해요. 와, 옷이 예쁘네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자,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 사람. 이 개 아니죠. 이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자, 여러분이 친구하고 같이 노래방에 갔어요. 여러분은 이 남자의 노래를 노래방에서 처음 들었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 남자의 노래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어요? 노래를 잘해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와, 노래를 정말 잘하네요. 이렇게 잘하네요. 이렇게 말하죠. 왜요? 지금 알았어요.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지하철을 탔어요. 어떻게 말해요? 사람이 많네요.
왜요? 지금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지금 지하철을 탔어요? 지금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많네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정말 많네요. 그 다음, 자, 이 남자 음식 맛있겠다. 어떻게 말해요? 음식이 맛있겠네요. 여러분, 여기 왜 겠네요예요? 겠네요. 왜? 이 사람이 음식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몰라요. 몰라. 하지만, 와, 생선도 있어요. 찌개도 있어요. 반찬도 있어요. 생각해요. 아, 이거는? 이건 진짜 맛있을 거예요. 이건 맛있어. 그래서 말해요. 맛있겠네요. 이렇게 말해요. 정말 맛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이 밥을 먹었어요. 어떻게 말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왜요? 왜 맛있네요? 지금 알았어요. 자, 먹었어요.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맛있네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많이 먹었다. 자, 여러분이 이 사람을 봤어요. 깜짝 놀라요. 왜요? 여러분 왜 깜짝 놀랐어요? 접시만 있어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지금 알았어요? 많이 먹었네요. 여러분, 이 남자가 밥을 먹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때는 안 봤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만 봤어요? 접시만 봤어요. 그래서 말해요. 많이 먹었네요.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대화를 봐요. 자, 가가 말해요. 자, 가는 항상 선생님. 나는 여러분이에요. 자, 선생님이 말해요. 어제 친구한테서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해요? 좋다 생각해요. 선생님 좋다. 자, 1번. 좋네요. 2번. 좋겠네요. 또 뭐 3번. 좋았네요. 또 4번. 좋았겠네요. 자, 1, 2, 3, 4번 중에 뭐예요? 정답은 좋았겠네요. 왜요? 정답은 좋았겠네요. 여기 좋았겠네요. 왜요? 친구한테 선물 언제 받았어요? 어제 받았어요. 겟은 왜? 좋아요, 안 좋아요를 지금 생각해요. 좋아. 좋을 거예요. 친구한테 선물 받으면 보통 다 좋아해요. 그래서 좋을 거예요. 기분이 아주 좋았겠네요. 네요는 왜 썼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생님 정말 좋았겠네요. 자, 선생님은 어떻게 말해요? 네, 정말 좋았어요. 또, 아니요. 사실 선물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 괜찮아요. 왜요? 여러분은 겟,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자, 좋았겠네요. 좋았겠네요가 답이에요. 자, 그 다음, 선생님. 선생님, 오늘 점심을 안 먹었어요. 여러분, 선생님 이야기를 지금 들었어요. 자, 어떻게 말해요? 배가 고프다. 선생님, 배가 고파. 배가 고프네요? 아니에요. 배가 고프겠네요. 배가 고프겠네요. 왜요? 점심을 안 먹어요. 그럼 보통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파요. 그것을 여러분은 알아요. 그래서 말해요. 선생님, 배가 고프겠네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이 치마는 50만 원이에요. 치마가 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 바지예요. 선생님 남자니까. 자, 이 치마는 50만 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비쌌네요? 선생님 치마 50만 원 샀어요. 과거에 샀어요. 비쌌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치마 지금 봐요. 지금 봐요? 치마 50만 원? 저거? 어떻게? 비싸네요. 이렇게 말하죠. 비싸네요. 지금 알았어요? 50만 원을 지금 들었어요? 진짜 비싸네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제 결혼식 사진이에요. 선생님이 짠! 선생님 결혼식 사진이에요. 자, 결혼식은 언제? 과거예요. 자, 선생님 결혼식 사진. 여러분, 선생님 결혼식 사진은 자, 이거는 지금 선생님. 자, 선생님 3년 전. 선생님 결혼식 사진은 어떻게? 과거. 멋있다. 어떻게 말해요? 정말 멋있었네요. 이렇게 말하죠. 멋있었네요. 자, 지난주에 밤 11시까지 일을 했어요. 선생님 지난주에 밤 11시까지 일을 했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지금 들었어요. 그리고 언제 이야기? 과거 이야기. 여러분이 생각해요. 무슨 생각? 아, 피곤해. 선생님은 피곤했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말해요? 정말 피곤했겠네요. 아, 선생님 정말 피곤했겠네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연습 문제 잘 이해했어요? 연습 문제를 이해 못했으면 다시 들으세요. 꼭 다시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 네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화이팅! 열심히 해요. 자, 여러분 2강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우리 3강에서 우리 같이 또 공부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3강입니다. 여러분, 1강, 2강 공부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1강, 2강이 조금 어려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꼭 공부를 해요. 그리고 3강을 들으세요. 1강, 2강을 잘 몰라요? 그럼 3강 들어요? 안 좋아요. 자, 1강, 2강 다시 공부해요. 그리고 3강을 들으세요. 자, 3강은 본문과 듣기를 배워요. 자, 먼저 본문의 단어부터 공부해요. 자, 어떻게? 어떻게는 선생님하고 같이 1강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요? 어떻게 가요? 자, 방법이 뭐예요? 무엇을 타요? 맞아요. 기차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는 방법 이야기해요. 어떻게. 자, 한국 사람들 밥을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숟가락, 젓가락을 써요. 자, 이 어떻게예요. 자, 그 다음 걷다. 걷다는 맞아요.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가요. 그 걷다예요. 걷다. 자, 우리 걷다 공부해요. 그때 또 배웠어요. 맞아요. 뛰다죠. 뛰다. 그래서 걸어서 뛰어서 이렇게 배웠어요. 자, 별로. 우리 별로가 중요해요. 먼저 별로는 별로 뒤에 안 그리고 못 그리고 지 않다. 지 않다가 항상 같이 써요. 자, 여러분. 여러분 혹시 풍선 좋아해요?
쇼쇼쇼. 풍선이에요. 풍선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 풍선이에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 풍선. 선생님 풍선. 선생님 풍선 커요, 작아요? 진짜 커요. 맞아요? 자, 그럼. 이 풍선은 어떻게 말해요? 작아요? 커요? 자, 여러분이 크다를 생각해요? 그리고 말해요? 별로 크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작다와 크다 사이에 있어요. 하지만 크다보다 아래에 있어요. 자, 한국어가 어려워요? 전 진짜 어려워요. 또! 저는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쉬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쉬워요 이야기예요. 하지만 어렵다를 먼저 생각하고 어렵다 아니에요. 뭐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별로 여러분 꼭 확인하세요. 자, 그럼 우리 팅팅 씨하고 세시 씨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요. 19과 거기에 어떻게 가요? 세시 씨, 종로에 어떻게 가요? 지하철로 가요. 종로에 갈 거예요? 네. 준이치 씨 생일 선물을 사러 갈 거예요. 여기에서 종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30분쯤 걸려요. 별로 안 걸리네요. 여기에서 지하철역까지 멀어요? 아니요. 걸어서 5분이에요. 여러분, 팅팅 씨하고 세시 씨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팅팅 씨는 어디에 갈 거예요? 맞아요. 종로에 갈 거예요. 왜요? 맞아요. 준이치 씨 생일 선물을 사러 갈 거예요. 자,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걸려요? 5분쯤 걸려요.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가요. 그럼 종로는 어떻게 가요? 맞아요. 지하철로 가요. 여러분 잘 이해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 읽어요. 세실 씨, 종로에 어떻게 가요? 시작. 세실 씨, 종로에 어떻게 가요? 지하철로 가요. 종로에 갈 거예요? 시작. 지하철로 가요. 종로에 갈 거예요? 네. 준이치 씨 생일 선물을 사러 갈 거예요. 여기에서 종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작. 네. 준이치 씨 생일 선물을 사러 갈 거예요. 여기에서 종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30분쯤 걸려요. 30분쯤 걸려요. 별로 안 걸리네요. 여기에서 지하철역까지 멀어요? 시작. 별로 안 걸리네요. 여기에서 지하철역까지 멀어요? 아니요. 걸어서 5분이에요. 시작. 아니요. 걸어서 5분이에요. 자, 여기도 별로 뒤에 뭐가 있어요? 안. 맞아요? 별로 안 걸리네요. 자, 여러분 잘 따라 했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해요. 대화를 해봐요. 자, 여러분 잘 따라 했어요? 여러분 안 했어요. 그 사람 다시 들으세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지금 대화 연습해요. 알았죠? 자, 선생님이 팅팅
여러분이 셋이에요. 자, 청량리. 청량리는 이름이에요, 이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와요. 청량리에 자주 가요. 가까워요. 그리고 버스. 자, 시작해요. 세실 씨, 청량리에 어떻게 가요? 버스로 가요. 청량리에 갈 거예요? 네, 준이치 씨 생일 선물을 사러 갈 거예요. 여기에서 청량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0분쯤 걸려요. 별로 안 걸리네요. 여기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멀어요? 아니요. 걸어서 5분이에요. 잘했어요. 여러분, 듣고 있어요? 안 돼요. 따라하세요. 그리고 대화예요. 여러분이 이야기하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팅팅, 선생님이 세실이에요. 자, 신촌. 아, 여러분 한국에 오면 신촌에 자주 갈 거예요. 신촌에 여러분처럼 학생들이 많아요. 자, 신촌, 우리 다시 시작해요. 여러분 팅팅. 세실 씨, 신촌에 어떻게 가요? 지하철로 가요. 신촌에 갈 거예요? 네, 준이치 씨 생일 선물을 사러 갈 거예요. 여기에서 신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시간쯤 걸려요. 별로 안 걸리네요. 여기에서 지하철역까지 멀어요? 아니요. 걸어서 5분이에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팅팅, 여러분 셋이에요. 자, 여의도. 자, 여의도는 한강에 있어요. 여기에 가요. 자전거를 타요. 그리고 데이트를 해요. 또 봄에는 벚꽃을 구경해요. 자, 여의도 우리 시작해요. 선생님 팅팅, 여러분 세실. 세실 씨, 여의도에는 어떻게 가요? 버스로 가요. 여의도에 갈 거예요? 네, 준이치 씨 생일 선물을 사러 갈 거예요. 여기에서 여의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시간 20분쯤 걸려요. 별로 안 걸리네요. 여기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멀어요? 아니요. 걸어서 5분이에요. 네. 여러분 잘 했어요? 네.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대화 시간이에요. 꼭 따라하세요. 자, 그럼 우리 듣기를 공부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듣기를 공부합시다. 자, 듣고 말해봅시다. 자, 먼저 듣기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자, 먼저 이것부터 배워요. 동대문, 종로 3가, 안국역. 동대문의 이것은 지하철 호선이에요. 호선, 라인. 그래서 지하철 1호선. 여기가 지하철 1호선. 그리고 이 동대문의 여기가 4호선. 그리고 여기는 3호선이에요. 자, 동대문에서 안국역에 갈 거예요. 어떻게 말해요? 먼저 장소에서 교통수단을, 여러분 교통수단 배웠어요. 뭐예요? 버스, 지하철, 비행기, 기차. 교통수단을 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장소 어디예요? 출발, 동대문. 그럼 동대문에서, 장소에서 지하철, 지하철 뭐예요? 교통수단. 교통수단을 타요. 타다는 여러분 배웠어요. 맞아요? 우리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 버스를 타다, 지하철을 타다. 이 타다 배웠어요. 동대문역에서 지하철을 타요. 자, 이번에는 종로 3가에서 이 3호선, 동대문에서는
1호선 여기서 자 이게 기차 칙칙칙 여기서 바꿔요. 맞아요? 어떻게 말해요? 볼게요. 장소에서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다. 여기에 으로 갈아타다 중요해요. 으로 갈아타다. 자 보세요. 그럼 여기는 몇 호선? 3호선이죠. 종로 몇가? 3가. 종로 3가 역에서 몇 호선? 교통수단 3호선 지하철이 돼요. 그래서 교통수단이 맞아요. 3호선으로 갈아타요. 동대문에서 지하철을 타요. 그리고 종로 3가 역에서 몇 호선? 3호선으로 갈아타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 이제 안국역에서 내릴 거예요. 어떻게 말해요? 장소에서 내리다. 안국역에서 내리다. 이렇게 말해요. 안국역에서 내려요. 자, 그럼 동대문에서 시작. 어떻게 말해요? 동대문역에서 지하철을 타요. 그리고 종로 3가 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 안국역에서 내려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건 진짜 서울 지하철 그림이에요. 자, 시작해 볼게요. 여기 외대 앞, 여기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앞에 있어요. 지하철역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해화역, 여기는 대학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 와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어를 잘해요. 그럼 대학로에 가요. 연극 그리고 공연을 봐요. 아주 좋아요. 자, 여기에서 해화역을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짠. 그 다음 여기서 짠 슉슉슉. 여기서 짠. 그럼 여러분 먼저 이걸 몰라요. 어떻게? 이거는 4호선이에요. 외대 앞은 1호선이에요. 1호선. 자, 여기서 치치치치치치치치. 외대 앞역에서 자, 외대 앞역에서 지하철을 타요. 그다음 자, 지하철 타요. 여기 어디예요? 동대문. 동대문 역에서 몇 호선? 4호선으로 갈아타요. 그리고 어디? 해화역에서 내려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에서 을을 타요. 또 에서 으로 갈아타요. 에서 내려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럼 우리 지금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요. 메모를 해요. 알았어요? 세실 씨, 이번 주말에 우리 시험 공부 같이 해요. 네, 좋아요. 그럼 도서관에서 만나요? 요즘 주말에는 도서관에 자리가 없어요. 우리 집은 어때요? 에릭 씨 집이요? 네, 좋아요. 에릭 씨 집은 어디예요? 해화역 근처예요. 해화역이요? 여기서 어떻게 가요? 외대암역에서 지하철을 타세요.
그리고 동대문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세요. 동대문 다음역이 해화역이에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한 20분쯤 걸려요. 가깝네요. 알았어요. 그럼 주말에 봐요. 자,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 어디에 가요? 에릭 씨 집. 에릭 씨 집 어디에 있어요? 해화역 근처에 있어요. 맞아요? 자, 어떻게 가요? 비행기를 타요? 아니에요. 지하철로 가요. 지하철로, 로가 있으면 뒤에 항상 가다. 그래서 지하철로 가요. 그 다음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질문하죠.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20분쯤 걸려요. 맞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메모했어요? 그럼 우리 다시 들어요, 쓰세요. 듣고 쓰세요. 자, 에릭, 세실, 대화 시작해요. 세실 씨, 이번 주말에 우리 시험 공부 같이 해요. 네, 좋아요. 그럼 도서관에서 만나요. 요즘 주말에는 도서관에 자리가 없어요. 우리 집은 어때요? 에릭 씨 집이요? 네, 좋아요. 에릭 씨 집은 어디예요? 해화역 근처예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해화역이요? 여기서 어떻게 가요?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잘 썼어요? 그 다음 외대암역에서 지하철을 타세요. 그리고 동대문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세요. 동대문 다음역이 해화역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도 공부했어요. 잘 썼어요? 자, 먼저 지하철을 타세요. 그리고 갈아타세요. 자, 여기 을을 타다. 교통수단 을을 타다. 어디? 장소, 외대암역 장소에서 교통수단 을을 타다. 그리고 으로 갈아타다. 여러분 배웠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 쓰세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그 다음 한 20분쯤 걸려요. 그리고 가깝네요. 알았어요. 그럼 주말에 봐요. 뭐예요? 여러분 배웠어요. 가깝네요. 가깝네요. 자, 여러분 여기 왜 네요? 지금 들었어요. 가까워요.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가깝네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해요. 선생님이 에릭이에요. 여러분이 세실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꼭 입으로 말하세요. 자, 선생님 에릭, 여러분 세실 시작할게요. 세실 씨, 이번 주말에 우리 시험 공부 같이 해요. 여러분? 네, 좋아요. 그럼 도서관에서 만나요. 요즘 주말에는 도서관에 자리가 없어요. 우리 집은 어때요? 여러분? 에릭 씨 집이요? 네, 좋아요. 에릭 씨 집은 어디예요? 해화역 근처예요. 자, 여러분이에요. 시작! 해화역이요? 여기에서 어떻게 가요? 외대암역에서 지하철을 타세요. 그리고 동대문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세요. 동대문 다음역이 해화역이에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한 20분쯤 걸려요. 그 다음. 가깝네요. 알았어요. 그럼 주말에 봐요. 자, 여러분 따라했어요? 말해요. 중요해요. 꼭 따라하세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봐요.
대화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두 사람. 누구죠 여러분? 에릭하고 세실 두 사람은 주말에 도서관에 갈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도서관에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에 가요? 남자 집에 가죠. 그 다음 해화역은 동대문역에서 20분쯤 걸립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동대문역에서가 아니에요. 동대문역 다음이 해화역이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3번 외대에서 남자 집까지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자, 에릭 씨 집까지 지하철을 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했어요. 을을 타다, 에서 으로 갈아타다, 에서 내리다. 다 어디? 지하철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맞아요. 그 다음 두 사람은 주말에 여자 집에서 공부할 겁니다. 누구 집이에요? 에릭이죠. 남자 집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알았어요? 여러분, 이번 과에서는 N으로 가다 오다 그리고 V 내요를 배웠어요. 맞아요? 자, N으로 가다 오다 배웠어요. 우리 그때 장소에서까지 그리고 시간이 걸리다도 같이 배웠어요. 내요도 겠네요, 아던였네요, 아던였겠네요까지 배웠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꼭 복습하세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다음 과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다음 과에서 만나요.